샷. 피디와 함께하는 3분 머신러닝 완전 정복.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교양. 머신러닝을 3분 만에 완전 정복시켜 드릴 샷 피디입니다. 도요타가 테슬라보다 매출은 더 높은데 시가총액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머신러닝에 있습니다. 오늘은 머신러닝의 핵심 개념부터 실생활 활용 사례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머신러닝, 도대체 뭘까? 머신러닝은 한마디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듯 컴퓨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여 미래를 예측하거나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천 장의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 컴퓨터는 강아지의 특징을 학습하고 새로운 사진 속 동물이 강아지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머신러닝 작동 원리 파헤쳐보자. 머신러닝의 핵심은 데이터 학습입니다. 먼저 해결하려는 문제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스팸 메일을 걸러내는 모델을 만든다면 스팸 메일과 정상 메일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 다음 컴퓨터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스팸 메일의 특징, 특정 단어, 패턴 등을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메일이 도착하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팸 여부를 판단합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며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죠. 스팸 메일 필터링, 이미지 분류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 정답 없이 데이터 자체의 패턴이나 숨겨진 구조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슷한 성향의 그룹으로 나누거나 뉴스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하는 데 사용됩니다.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컴퓨터가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게임,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주로 사용되며 마치 강아지에게 훈련사가 보상을 주며 가르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에서 더 발전된 형태인데요. 앞으로 다뤄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머신러닝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지 인식, 스마트폰 카메라의 얼굴 인식 기능,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행자 인식 등, 음성, 인식, 인공지능 스피커, 스마트폰 음성 비서 등, 다연어, 처리, 번역 서비스, 챗봇, 스팸 메일 필터링 등, 추천, 시스템, 유튜브, 넷플릭스, 쇼핑몰의 개인 맞춤형 추천 등, 의료, 분야, 질병 진단, 신약 개발, 환자 맞춤형 치료 등, 금융, 분야, 사기 탐지, 주가 예측, 신용평가 등. 머신러닝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자율주행이라는 매력적인 미래의 가능성을 가졌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은 가치로 나타난 것이죠. 머신러닝은 앞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머신러닝, 우리 삶의 러닝메이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달릴 준비 되셨나요?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